국내외 약 4,300명 목회자가 사전 등록을 마친 CGI 세계교회 성장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전 세계 14억 교계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 부흥의 현장을 전하고 마지막 날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 대성회가 진행된다는 겁니다. 김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3일부터 나흘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리는 CGI 세계교회 성장대회를 하루 앞두고 이영훈 대표대회장이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장과 부흥의 능력을 전수하고 세계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 1976년 설립된 CGI. 올해는 제30차 대회로 50여 개국에서 4,300여 명의 목회자들이 이미 등록을 마쳤을 정도로 부흥을 갈망하는 열기가 뜨겁습니다. 이영훈 CGI 대표대회장은 특히 강사진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계교회 성장대회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세계교회 성장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고 영적 부흥에 기여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노하우를 나누는 그래서 실천적인 면에 더 강한 강점을 두고 있는 컨퍼런스입니다. 이번에 무엇보다 주목해야 될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세를 갖고 있는 오순절 세계 총협회 총재가 되는 윌리엄 윌슨 박사님을 비롯해서 WEA 또 세계 하나님의 성의 총회장 이런 주강사들이 오시는데 그 회원수를 다 합치면 14억이 넘습니다. 전 세계 약 6억 5천만 명의 오순절 교단을 대표하는 세계 오순절 협회 총재 윌리엄 윌슨 목사를 비롯해 세계 하나님의 성의 총재 도미닉 여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23일, 24일 양일간 교회 성장에 대한 세미나와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또 조용기 목사 시절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장의 역사를 직접 보고 성령의 역사로 부흥을 경험한 폴라 화이트 목사와 싱가포르 최대 교회 콩이 목사 등이 인도하는 기도원 성령 대망회는 25일 파주 오살리 최자실 기념 금식 기도원에서 진행됩니다. 세계교회 성장대회 마지막 날인 26일 토요일에는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만 명 이상이 모여 세계 평화와 영적 부흥을 위한 기도 대성회가 열립니다. 평화 기도를 통해서 모든 현안의 이슈들에 대해서 기도문으로 담아서 보고가 되겠습니다. 전쟁의 종식, 우리 북한의 그 현재 그 적대국가로 우리나라를 지금 대적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그러한 것이 기독교의 복음으로 그러한 문제들이 누그러뜨려지고 복음으로 나가고 복음을 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한국교회의 오순절 성령의 부흥을 일으킬 CGI 세계교회 성장대회와 기도 대성회는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구TV 생중계를 통해 실시간 시청할 수 있습니다. 구TV 뉴스 김혜인입니다.